솔직히 지금 안민석 의원이 황교익 사퇴해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안민석 의원에 대한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의 그런 뭐 사과하고 사퇴해라 이런 식의 그 워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황교익 거취를 논의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웃기는 얘기예요. 웃기는 얘기죠. 아니 경기도의회에서 청문회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경기도의회에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시스템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고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건데 아니 이재명 지사는 딱 부러지게 원칙 다 얘기했잖아. 자 지금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에서 2018년에 정해져 있는 공직자 선출에 관련돼 있는 그 제도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절차 다 밟아서 마지막에 청문회를 남겨놓고 있고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그거 받아들이겠다. 적격 판정이 나오면 인정하겠다. 이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야야야 됐고 청문회 하지 마. 야 황교익 너 집에 가.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. 네? 아니 그게 비민주지.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민주주의가 누구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지만 경기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절차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아니 그리고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왜 주변에서 그렇게 본인이 결재해제하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황교익을 몰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. 아니 이 부분은 황교익 씨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이나 뭐 문체부 장관에 나왔으면 또 몰라. 지금 경기관광공사 나온 거잖아. 제가 얼마 전에 김연경 선수 애국가 아니 저 문재인 찬양 어쩌저쩌 뭐 했던 이거 기사 한번 난 적 있죠. 예, 예, 예. 배구 협회 진짜 요만한 행사거든요. 요만한. 그렇죠. 행사. 이런 행사. 요만한 행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꼰대 같은 소리를 했겠지. 그렇지. 예. 그러면 그런 얘기를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그 온 국민이 다 알면 그 사람 일자리 잃어야 됩니까? 이게 주어진 절차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.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으로. 공적인 세력, 대통령, 국회의원, 도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국민의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찬성인데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 포털사이트가 특히나 주도하는 포털사이트가 1등으로 올려져야 여론이 만들어지는 맞아요. 거잖아요. 그 여론에 따라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하는 이런 풍토 저는 사실 뭐 내 편, 네 편을 떠나서 좀 불편합니다. 맞습니다. 이거는. 아니 동일한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털의 권력이 제일 센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. 지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언론개혁, 언론개혁 얘기하지만 포털개혁 없이는 언론개혁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맞습니다. 거예요. 맞습니다. 예. 근데 거기에 의원님께서 부안해동을 하시는 거야. 이게 그 누구를 갖다가 사퇴하라고 누구를 보고 사과하라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. 실제로 정치인이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지지자들 중에서 누구한테 좀 좀 이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라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지금 이 사실을 원칙에 맞게 갈무리를 딱 해주고 맞습니다.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을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는 포탈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고 이낙연 캠프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실제로.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? 네. 같은 생각입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아 오랜만에 나랑 같은 생각을 또 항상 같은 생각을 해요. 무슨 항상? 얘기야. 예. 알았어요.